2022년을 빛낸 우리 올림픽 스타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금메달리스트 황대현, 최민정 선수. 먼저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황대현, 이준서 선수는 어이없는 실격 판정을 받았었죠. 그 결과 연예인은 물론 동료 운동선수들까지 편파 판정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밥도 잘 먹고 더 잘 자야지 또 이 앞으로에 있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잘 자고 잘 먹었어요. 출발! 이틀 뒤 신기 일전에 출전한 1500m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는 무결점 경기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줬고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넌 누구한테 응원받고 싶어? 블랙핑크 제니는. 오, 진짜로? 경기 후 황대현 선수는 지인을 통해 제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응원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 황대현 선수의 평소 일상 사진들도 덩달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훈훈한 사복 패션 센스도 금메달감 아닌가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최다 메달을 물게 건 최민정 선수. 1500m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는데 간절하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지금. 레전드 선수들 간의 우정도 돋보였는데요. 최민정 선수는 김연경, 김연아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 큰 힘이 되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금빛 사냥에 성공한 선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수 10만 명대 너튜브였던 곽윤기 선수.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골든버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126만 명으로 증가한 건데요. 윤기예요. 국가대표 너튜브답게 외국 선수들에게 몸소 K문화를 전파했는데요. 딱지치기와 달고나 뽑기를 즐긴 영상을 공개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Yes, my success. I live. Wow.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이끈 승리의 주역으로도 꼽히는데요. 혹시 고개를 숙이는 이 스킬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고개를 숙이면서 뒤쪽을 확인했던 곽윤기 선수입니다. 가랑이 사이로 뒷선수를 확인하는 이 모습은 온라인에서 핫한 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김동국 선수랑 곽윤기 선수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요. 맞아요. 12년 만에 이뤄진 남자 쇼트트랙 계주에서의 값진 메달 수확. 여기에도 놓칠 수 없는 세레모니까지.